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바람이 좀 세게 불어요. 그죠? 요 여리 뒤 여리엔 수선아들이 그냥 바람에 아주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봄의 전령사 수선아죠.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수선아예요. 제 손가락으로. 요즘 신품 정도 뭐 큼직큼직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요런 아이들도 좋더라고요. 화분에서 자라서 진작에 꽃이 피었는데 아주 오래 가고 있습니다. 꽃이. 하늘이 맑습니다. 그죠? 맨날 꾸질꾸질하고 비 오고 햇빛 보기 힘들었는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그죠? 햇빛 보니까 조금 살것 같아요. 바늘 것도 신나는지 그냥 춤을 추고 있습니다. 새순도 이만큼 쑥 올렸지 뭐예요, 그죠?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 잘라서 삽목해야 되겠어요. 또 손질도 해가면서 키워야 되잖아, 그죠? 봄 하면 꽃이죠. 뭐 누가 뭐래도 꽃입니다. 또 언박싱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이면 뭔가 좀 드리고 싶고 또 새로운 걸좀또 기분 업도 하고 싶고 이런 설렘이 있는 봄입니다. 이런 거뭐싼거 있죠? 이러고 3,000원, 4,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또 색깔이 쨍해서 이 아이가 꽃을 잘 보여줘요. 순둥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다육과예요. 이렇게 햇빛 살짝 드는 그냥 창가에서 이렇게 미모를 뽐내고 있는데 반짝반짝해 보이죠? 이런 거뭐 하나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히아신스, 이거 세 개 심어져 있잖아요. 세 개, 삼색 히아신스라고 여기 보라색 지금 올라오고 아이보리색. 이 색은 구근으로 봐서 약간 붉은 계통이겠죠. 그죠? 구근 색깔을 보면 살짝이 그 색을 예측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런 거 뭐, 이게 4,000원이죠. 네, 세 개에. 그러면 엄청 가격 대비 좋잖아요. 또 실컷 꽃 보고, 또, 이제 꽃다 지고 나면, 또 이거 보관만 잘하면 내년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정원에 심어두면 또이 아이가 노지 활동하고, 또 봄에 또 수선화처럼, 올라와 주니까 너무, 정말 가성비 짱인 아이죠. 그리고 요 캄파눌라, 그레이스 캄파눌라라고 이 아이도 제가 한번 들여봤습니다. 정원에. 얘도 노지 활동되는 아이라 그냥. 제가 사는 남부 지방 기준으로요. 너무 또 곱기도 하고 해서 하나 또 들여놨습니다. 요 아이들 우리 집에 왔잖아요. 왔으면 금방 막 분갈이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며칠간 우리 공기를 우리 집 공기를 좀 우리 집 공기는 이렇단다 분위기는 이렇단다 하고 이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은 한 4, 5일에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뒀다가 분갈이를 하든 뭘 하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봄이라 이 봄꽃들이 이 3단 앵초는 정말 본전 뽑고도 남는 아이예요. 이런 거뭐 요즘 3,000원씩도 판매를 하고 그러죠. 이거 단수가 정말 장난 아니죠. 보세요. 공 같은 단수가 그냥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얘가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향기가 그냥 말도 못해요. 행복한 향기에 또 눈도 행복하고요. 와인은 정말 적극 추천하고 진짜 뭐 향기만 이른 봄에 향기만 누리고 간다손 치더라도 이 아이는 정말 행복을 주는 아이입니다. 향기 너무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께 좀 향기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리갈 제라늄이 효자예요. 요즘 보면 숭숭 잘 크죠. 요즘 뭐별탈 없이 잘 자라주죠. 정말 리갈은 키워볼 만한 아이 같아요. 제가 삽목한 거 지금 나눠드린다고 주소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삽목도 잘 되고 해서 제가 엔젤 아이스라는 아이 이 꽃이 잘자라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삽목이 조그만 거 있으면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품 이상 되는 아이를 들여서 지금 적응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야, 이 꽃이 여러 개 피면 정말 예쁘겠죠? 짜잔. 그리고 본론은, 어느새 본론은 여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풀고 또 흙도 살짝이 채우고 오면서 몸살한 아이들이라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께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하려고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제라늄 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삽수도 이렇게 잘라서 보내주셨어요. 뭐 삽목 좀 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잘라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물좀 먹으라고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게 한 다섯 개는 돼요. 그리고 또 삽목한 아이들 또 저한테 없는 것만 어찌 이렇게 정말 저한테 없어요. 제가 제라초보로서 열심히 키우고 있지만 이거 제라를 종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있어도 없는 것들이 천지에. 그리고 이 다육이들도 그렇죠. 종류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많은데도 또, 야, 다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귀한 이 마리아 금덩어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멋질 것 같죠? 자리 잡아서 분에 앉혀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이 피어리스? 이 아이도 전 없어요. 그리고 샴페인 이 아이도 없어요. 그리고 요 귀여운 꼬물꼬물한 아이들 보세요. 요런 아이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요런 아이들을 제가 요거보다 더 작은 아이들.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요, 초공분이잖아요. 이 아이가요, 저한테 올때 새끼 손톱만 해. 새끼 손톱만 했는데, 이제 엄지 손톱만큼 더, 엄지 손톱보다 더 컸어요. 이 작은 공분에서. 진짜. 저런 거는, 저 전문인 것 같아요. 여기 저한테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요 우주목도 제가, 수영 잡으면서 잘라서, 이런, 작은 분이라고 해야 되죠. 구멍이 있으니까 분이에요.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제 취향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런 것은 너무 예뻐요. 이런 거 키워 원래 한애 키우면 또 얼마나 짱짱하고 이뻐질까 기대가 됩니다. 그때 바리바리 이렇게 사서 보냈어요. 아, 우리 구독자님 이거 그 저도 이렇게. 뭐, 포장을 해봤지만, 이 포장하는 것 때문에 나눔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이 공작선 인장이라고 제가, 저도 이거보다 더 작은 옆에 가지, 여름 가지를 몇 가지 해서 몇 년을 키웠었는데, 올 겨울에 가니 하우스 속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저말안 했거든요. 근데 보내주신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그냥 있으신 거면 보내주시고 안 그러면 안 보내주셔도 된다 했는데 이렇게 딱 이걸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얘가 꽃이 말 그대로 공작새 날개처럼 이쁜 꽃을 피워주는 선장이거든요. 정말 많이 키웠었는데 원래 확 얼어서 죽었습니다. 염자도 얼어 죽었고. 그래도 다육이들은 멀쩡하게 그 난방을 안 하는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요. 요 제라늄들도 은근히 강하더라고요. 난방을 따로 안 했는데 살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꽃이 핑크색으로 조금 맺힌 이 개발이를
진짜 색이 엄청 고울 것 같아요. 이 꽃색 보면. 이렇게 개발선인장을 또 이렇게. 아, 이것도 듬뿍 뽑아서 또한 주먹 보내주셨네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너무 예쁜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제라들도 저한테 정말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삽목해놓은 거, 보내드릴게요. 아,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아서, 막, 뭐라고 해야 제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정말 이쁜 아이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포장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게요. 저도 해봐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바리바리 사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감사해요. 이쁘게 잘 키우면서 또 중간중간이 또 어떻게 자라는지 또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서로 또 저에게 언니 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언니 동생 하면서 또 행복하게 꼭 키우면서 뭐 인생 뭐 있나요, 그죠? 그냥 꼭 키우면서 즐겁게 살도록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들 만나서 이렇게 꼭 키우면서 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또 분갈이 하고 또 하는 기대감이 또 저를 설레게 하네요. 여러분들 또뭐 크게 뭐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즐겁게 살자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